자, 여러분 이제 7번 볼게요. 문법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접속사들 중에 뭘로라고 하는데 whom하고 who하고 이건 사람 얘기고 which하고 what은 사람이 아닌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데 얘는 항상 명사절을 만들고 얘는 형용사절을 흔히 만들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 나는 한다 에어로빅스를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이나 에어로빅스를 해요. 여기 쉼표가 나왔고 뒤에 내용을 보면 makes 대상하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옵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stay in shape이라는 말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그것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다라고 앞에 내용 전체를 받으면서 일종의 형용사절 연결을 하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고 그다음에 what은 명사절을 만드는데 지금 이 자리는 앞절하고 연결하는 형용사절이 필요하니까 컴마와 위치를 넣어서 그것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뭐 서술적 용법이다. 앞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죠. 자, 회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지갑을 강도질 당했다. 그리고 호텔 앞에서 강도질 당했어요. 역시 경찰 관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이 사람 이제 B라는 사람을 아피서라고 부르는 건 이분이 경찰이신 거죠. 좋습니다 하고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를 보면 you need to fill this form out 했는데 이 서류를 fill out 해주세요라는 거는 작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fill out 하기도 하고 fill in 하기도 하는 표현이에요. 또는 complete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걸 넣고 나머지를 보면 경찰이 뭐 지시사항을 읽었다든지 경찰이 자기가 뭘 보도했다든지 또는 뭐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가 않죠. I'd like to be examined. 요건 이제 수동태가 되니까 경찰이 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 않아서 답을 1번으로 해주시고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의 문법 문제인데 능동 수동 계속 묻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경찰이 주어고 경찰이 발견했다 다음에 그의 차가 이런 상태라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대상어와 대상보어,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쓸 자리인데 요 자리에 쓰는 게 이제 요 말에 대한 보충어니까 차가 주차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ED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선택항에서 먼저 1번하고 3번하고 파킹이 된건 지우고 파이어링인지 파이어든지 이것만 가지고 답을 이제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여기죠. In it 하면은 그 안에서 they는 또 발견했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I have eaten ham sandwich, the fishing tackle, 그리고 a gun, 그리고 and a copy of a penthouse 이런 네 가지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A gun을 설명하는 with 이하가 with one shell, 그러니까 총에 이제 하나의 그 shell이라고 하는 게 총의 부품인가 보죠? 그러면 그 아마 포탄 뭐 그런 겁니까? 근데 한 shell은 이 총이 발사가 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발사하는 총이 아니라 발사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죠. 예. 여기 마지막을 혹시 고민을 하셨다면 이 missing이라는 말이 없어진인데 없어진의 ed가 아니라 ing를 써야 되는 것이 좀 문제예요. 이 missed라는 말은 놓친이라는 뜻이거든요. 목표물을 놓친. 그러니까 여기 이 minister 장관이 없어진 것이지 목적 했으나 놓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을 볼게요. 나를 속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문법 문제가 사실 굉장히 쉽게 나오죠. 근데 여기 it's no use ing 이렇게도 외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물론 못 외우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여기 ing를 쓰는 이유는 이 소용없다라는 말은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소용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럴 때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고 뭐 이런 활동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럴 때는 ing를 쓰는 거예요. to라는 게 전치사 to처럼 그쪽으로 가라 이런 말인데 소용없다는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to를 쓰시면 안 되고 일단 ing를 한 다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거는 그쪽으로 열심히 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to를 또 선택을 해주셔야겠어요. 언제 ing를 쓰고 언제 to를 쓰는지 하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동사죠. 네, 이 동사 부분에 여기서부터 보면 it would be much more difficult 해서 it would be, it is difficult 라고 하는 가주어와 그다음에 진주어를 쓰는 자리예요. 요 활동이 어렵다는 얘긴데 활동에 여기 동사를 하나 넣으시고 그다음 대상이 a fingerprint 이거 지문 그리고 또는 뭐 이건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then it would be to have a passport 이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르는 단어는 문제를 푸는데 별로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이나 여권을 뭐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여기에 조작 지문이나
조작이라 그래요? 뭐 위조? 그렇죠. 위조라는 말을 하죠. 이런 말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선택항을 보면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될 말이죠. 이거 살짝 어려운데 유즈에서 온 말로 유용, 뭐 사용하다 이 말이고 유즈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어렵게 만든 말이고 purchase가 구매하다, 그러니까 buy를 좀 어렵게 만든 말이고 establish, 설립하다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혹시 forge를 모르더라도 여기서 뜻을 잘 정리했으면 답을 잘할수 있는 거죠.